안식년 때 우리 동창 신부님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연락처가 꼭 필요하다고 교구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도 처음으로 세상 태어나서 제 연락처를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동창 신부로부터 카톡을 배우게 됐어요. 카톡을 배우게 됐는데 이 카톡을 치면서 이 묵상글을 좀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. 쓰게 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제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 좋은 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들 또 요청을 듣게 돼서 부족하지만 이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책을 엮게 된 동기입니다. 거의 한 7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 카톡의 글들을 묵상의 글들 또 사소한 이야기들 또 일상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 또 본당 사목을 하면서 혹은 그 전에 피정의 집 사목을 하면서 만났던 일들 이런 일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글로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지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피정의 집에서의 사목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것저것 다녔던 순례지들 여행 이야기들 혹은 지금 현 본당에서 만났던 우리 신자들과의 이야기들 사목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. 그 작은 책잔에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죠. 그렇지만 책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이었고 제 책 또한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모든 하느님의 자연들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저자가 아니라 그 만났던 모든 자연 사람들이 저자라고 봅니다. 때문에 제 글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